안녕하세요, 세입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 학기인 만큼 예비 5, 6학년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목 팁을 과목별 공부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무슨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5개 부분을 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노트들 이렇게 5개를 나눴고 이 밑에 댓글창에 몇 후부터 시작하는지 적어놓을 테니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 노트 필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국어 개념은 되게 간단하고 단원평가 같은 것도 지문 해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원평가 하기 전에 책 한번 펴가지고 그냥 한 번씩만 훑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5학년 때 무슨 맞춤법 단어 나올 텐데 그런 것만 별 부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에 있어서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김영하 작가님께서 국어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책은, 문학은 교훈을 얻고 그런 기 위한 거지 문제 풀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초등학생 시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독서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독서를 하면은 뭐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수능에서만 생각해도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읽는 속도, 이해력 이렇게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많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계산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피드와 정확성, 정확하게 말하면 스피드와 정확성이죠. 저는 5학년 때까지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쌤도 막 다 써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3학년 건가? 그쯤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스피드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도 되게 술술 풀리고 일단 계산이 빨리 되니까 수학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초를 많이 다듬고 너무 자기보다 낮은 학년에 대항하는 거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면 사고력, 창의력, 뭐 서술형 이런 걸 연습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본까지 왔으면 좀 더 높은 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상위 수학 같은. 그리고 개념 필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알다듬고 들다듬까지 모든 차지마다 한다 그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진짜 모르는 걸 파악해서 그것만 쓰는 게 그것만 확실히 알도록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노트 필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는 일단 저는 진짜로 독서가 사회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3년 독서 4초를 꾸준히 읽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학년 1학기 때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제 독도 들릴 수 있지만 이해가 다 가니까 외울 게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역사 책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읽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역사는 너무 딱딱하고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한 책은 용 선생의 한국사 교실이랑 한국사 편지 그 시리즈가 제일 재밌어요. 저 재밌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회는 노트 필기랑 하면서 약간 복습으로 수업 시간에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복습으로 하면서 모르는 걸 파악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이해가 돼. 과학은 암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은 절대 암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걸 원리만 알면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단 그 5학년 1학기 때 열과 그런 열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2학기인가? 아무튼 그것도 원리를 파악하면은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과학을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과학을 싫어했던 이유가
과학 교과서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약간 요점도 잘 나와있지 않고 다 실험 관찰을 써야 되니까. 문제집은 그거에 비해서 되게 잘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집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필기는 일단 저는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부랴부랴 적고 노트 막 하이라이트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말씀은 정작 한 말 거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다 교과서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나 추가 지식을 교과서에 칸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 개념으로 노트 필기를 다 합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제가 여기 아무튼 여기인가요? 여기에 오답 노트 설명 오답 노트 쓰는 법을 올려놨는데 오답 노트를 자기가 틀린 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실수 몰라서 그런 거를 적고 너무 문제 베끼고 노트 필기하는 게 추잡하기보다는 아니 너무 추잡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보완한다는 느낌으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약간 좀 자유로운 쪽이에요. 문제집도 거의 안 풀었고 그냥 거의 다 책이나 그런 걸로 자유롭게 한 거니까 좀 자유로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신한테 적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사용하시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해야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 자신에게 알맞게 하는 공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6학년 분들 가서 친구도 잘 사귀고 공부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학교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그리고 수학. 네, 이제 수학은 계산 스피 다시 잘라. 그리고 과학은 정말 그리고 사회는